여러분들께서 아마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겪었던 일 중에서 최근에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마존 창고에 물건을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박스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한 박스 사라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했고 돈을 과연 돌려받았는지 아마존 측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초보셀러 보편입니다. 오늘 원래는 아마존 광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토셀업에 대해서 콘텐츠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제가 콘텐츠를 준비하는 그 기간 이내에, 제가 경험한 황당한 일을 하나 경험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찍어드리고, 콘텐츠를 공유를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아마존에 물건 보낸 것 중에서 한 박스가 사라진 건데요. 그래서 그 아이템 인벤토리에 보면은 그한 박스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존에 결국에 항의를 했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보여드리고자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준비하시는 예비 셀러거나 초보 셀러이시면 이러한 일들을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셀러 센트럴 로그인 하셔가지고 지금 저기 띄워드리는 화면을 보시면은 매니지 FBA 쉼먼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아마존 웨어하우스에 보낸 그 쇼핑 플랜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미지 보시면은 그총 수량에 비해서 실제로 받은 게 지금 적죠. 그래서 저는 다 보냈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냐면은 이 옆에 트랙 쉼먼트를 일단 누르신 다음에요. 트랙 쉼먼트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의 박스가 이제 추적이 돼가지고 쭉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맨 오른쪽 탭에 상단에 맨 오른쪽 탭 지금 제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상단에 맨 오른쪽 탭이 있습니다. 컨사일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그 탭을 누르신 다음에 그 탭을 누르시고 여러분들께서 뭐 몇 개가 미싱이 됐는지에 대해서 퀀티티를 적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제가 화면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도큐먼트니까 문서를 두개 첨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첨부했던 문서는 그 물건을 제가 구매를 했던 인보이스에 대한 문서였고요. 그 다음에는 UPS 트래킹 넘버를 가진 영수증, 예를 들어서 8박스에 대해서 UPS 트래킹 영수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개를 제가 첨부를 하고 그 밑에다가 지금 화면 띄워드리는 내용으로 제가 작성을 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요. 이게 뭐 아마존에서 확인을 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날이었나요? 좀 이제 바로 다음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마존에서 이렇게 이메일이 와가지고 제가 그거를 클릭을 해서 보니까 아마존에서 결국 이 박스를 지금까지는 현재 못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셀러인 당신에게 돈으로 넣어주겠다, 크레딧을 주겠다 이렇게 왔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크레딧 처리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 결국에 제가 크레딧까지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고요. 짧은 동영상이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하시면 사실 한 박스가 잃어버리거나 두 박스, 뭐세 박스 잃어버리는 다 여러분의 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당황하실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한 번씩 이 동영상 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영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을 하고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동영상을 찍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고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도움 되실 것 같으시면 동영상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 채널을 처음 아시게 됐거나, 제 채널에 관심이 생기셨으면 코멘트로 간단한 안부 인사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동영상 제작하는 데 많은 힘이 되니까요. 코멘트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캠페인에서 PPC 광고 오토 셋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동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